TNK 프리 김기아입니다. 드디어 UAM 또는 하늘을 나는 에어택시 시대가 다가오고 있나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조비 에비션의 수직 이착륙 전기 항공기, 즉 이비톨이라고 불리는 S4의 실물 크기의 항공기체가 국내에서 공개되었고, 저도 그래서 S4를 잠시 둘러보고 왔습니다. S4는 대략 전장 6m이고 폭은 시내버스보다 조금 큰 정도인 12m 정도의 크기입니다. 무게는 경량화해서 소형 전기차 정도의 무게인 2톤 정도입니다. 앞뒤 도로 구성되었고 맨 앞에 조종사, 그리고 그 뒤로 승객은 2명씩 2열로 탑승이 가능한 5인승 항공기입니다. 실내는 일반 승용차에 탑승하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항공기 칵핏은 센터에 2개의 컬러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었고, 왼쪽은 6개의 전기 추진체, 틸팅 방식의 모터의 회전수와 토크, 틸팅 정도를 보여주고, 오른쪽은 고도 및 지도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바로 보고 있는 기체가 바로 조비 에비에이션에서 내놓게 될 S4라는 그 UAM 기체예요. 5인승 기체이고, 뭐 실물은 아니고 1대1로 만든 그런 똑같이 만든 모델이에요. 실내도 아까 잠깐 좀 둘러봤는데, 그 틸팅되는 로터가 지금 6개로 구성되어 있고, 요 보시면은 저게 틸팅된 거예요. 저렇게 해서 저런 세운 상태에서 이륙하고, 네, 항해할 때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돌리는 거예요. 틸팅된 로터가 총 6개인데 로터 하나 크기가 굉장히 커요. 기체가 굉장히 커서 이게 다 이렇게 잘 날아갈 수 있을지가 좀 의심스러울 정도로 기체는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배터리를 넣어야 되는데, 배터리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저쪽 S4 SKT라고 써져 있는데 그 부분 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시범 운행하고 UAM이 상용화되면 일단은 미국에서 있는 조비 에비에이션이 가장 선두주자니까 SKT하고 해서 국내에서도 운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도심 항공기 이비톨을 접한 시기는 2017년에 독일에서 볼로콥터가 전시된 모습을 보면서부터였습니다. 다임러벤츠 전시장 앞인데요. 난데없이 이렇게 드론이 떴습니다. 이제 볼로콥터라는 회사가 만든 드론인데요. 2인승이고 배터리로 동작하는, 전기로 동작하는 겁니다. 뒤에 보시면은 Inspire by EQ라고 해서 드론이에요. 무인 드론이 있죠. 그냥 UAV 해서 unmanned, 그리고 무인, 타기만 하면 돼요. 자동으로 조정되고, 이항 216이라는 그 드론이 있어서 좀 보러 왔어요. 지금 생각할 때 한 5년쯤 뒤에는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네요. 국내 기술로 개발된 이비톨도 있습니다. 오퍼브라고 불리는데, 한국항공연구원과 여러 업체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국산 기체입니다. 2023년에 첫 시험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택시처럼 승객 수송용도 있지만 1인승 자가용 항공기도 있습니다. 스칼라의 볼트라인, 또 자동차 부품 회사인 3번 모터스의 1인승 이비톨도 개발되어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2025년은 국내에서 KUAM 그랜드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이비톨 기체와 에어택시를 운행하기 위해 필요한 착륙장인 버티포트, 항공권제, 지도정보, 통신망에 대한 인증 및 시범사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아직 운행에 필요한 법규, 안전성 인증, 승인에 대한 여러 힘든 과정이 있지만 조만간 조비를 비롯한 현대차의 슈퍼널 등 여러 항공기들의 시험 운행이 이루어질 예정이니 다양한 이비톨 항공기들이 상공을 날아다니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